이제는 부부가 된 민효린과 태양은 처음 열애설이 났을 당시 소속사인 YG의 특이한 반응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2015년 한 매체에서 열애설을 보도하자 민효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고 회피했고, 태양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태양과 연락은 안 되지만 사실이면 축하한다. 태양이 지금껏 모태솔로란 얘기가 있었기에 축하할 일이다라는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민효린이 태양의 뮤직비디오 새벽 1시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고, 열애 사실을 밝히자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한 몸에 받았죠. 빅뱅의 해외 콘서트에 민효린이 동행해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두 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인 태양과 민효린은 공개 열애 3년 만인 지난 2018년 경기도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스윙스와 인보라의 열애설이 처음 불거진 건 2017년 3월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목격담이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윙스는 본인이 소속사 대표임에도 아직 본인에게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인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 언급이 조심스럽다며 소속사 입장을 모호하게 밝혔습니다. 한 달 후 한 매체가 두 사람이 거리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고, 사진이 공개되자 스윙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 맞아요, 예쁘지 않나요? 라고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열애 공개 후 두 사람은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방송에서도 서로를 스스럼 없이 언급하는 등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죠. 하지만 2020년 10월 3년간의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윙스는 결별에 대해 거의 반년 동안 얘기가 나왔지만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침묵했다. 끝맺음을 해야 한다고 판단돼 이렇게 알리게 됐다고 전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동욱과 수지의 열애는 스캔들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열애설이 보도됐을 당시 사귀지는 않고 썸을 타고 있던 단계였으나 기사가 떴으니 그냥 쿨하게 만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측근에 의하면 갑자기 열애 보도가 터져 두 사람이 당황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쿨하게 공식적으로 사귀어 보자고 마음을 굳힌 듯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파파라치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애 사실을 보도 1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인정했습니다. 13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사실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죠. 수지는 앞서 방송에서 이동욱을 이상형으로 지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열애 인정 4개월 만에 결별했고, 타이로 섣부르게 공개 연애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른 결별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각자 스케줄이 바빠 만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헤어지게 됐다며 정확한 결별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빅뱅의 지드래곤과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디스패치는 지드래곤과 제니가 1년째 열애를 이어가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고, 보도에 따르면 사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알고 있으며 제니의 어머니 또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8살 차이가 나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선후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워낙 월드스타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 발표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열애설에 대해 부인하지도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소속사 YG 또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니와 GD의 인연은 제니가 2012년 지드래곤의 그 XX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013년에는 지드래곤의 블랙에 피처링으로도 참여했죠. 열애설 이후 GD가 제니가 단독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한 화보 촬영장에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제시돼 두 번째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